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한참 전입니다마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중에 한 연극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연극이었는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극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이 막이 열리면서 갑자기 막 사람이 비명소리가 나고 막뭐 뭐가 상이 엎어지는 소리가 나고 채찍으로 때리는 소리가 나고 뭐 짐승이 또 음매하고 막 난리가 나는 완전 히 난장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에 대해서 시작하는 그 장면이 무슨 뭐 테러리스트가 어 나타나서 그러는가 어 무슨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그러한 어 오프닝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아마 그 기획하고 그 각색하는 그 감독이 참 굉장한 기발한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씨 21장 1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이것을 각색을 한 것입니다. 참 예수님 하면은 극률과 자비가 많으시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은 참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짐승들을 내쫓고 환정상들과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뒤에 엎어버리고 뭐 상을 그냥 환정상을 엎어버리니까 막 동전들이 쫙 깔리고 막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아낸다, 내쫓, 이게. 그리고 그 주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고 아, 예수님이 혹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그건참 참담한 얘기죠. 하기사 그 유명한 시바이처 박사 그분도 예수님이 피해 망상증에 걸린 환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다니까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분노조절장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은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주먹다짐을 당하고 침을 뱉고 몽둥이로 맞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분노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원어 헬라의 원어에는 침묵하셨다. 시오페 하셨다. 시오페란 그 말은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평화로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가야 될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털 깎기로 가는 어린 양처럼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분은 의로운 분이었다. 의로운 분. 자기가 혈기를 부려서 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에 무슨 들짐승들이 와 있고 소리 지르고 뭐에헤 하고 뭐 음매 소리가 나고 말이야. 뭐돈 그냥 그 거래하고 막 비둘기들씩 이 날려가고 이게 난장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맨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이러한 일이 생긴 걸 보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어? 우리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강도의 구련로 만드는 거다. 어?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던져버리셨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의로운 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졌는가? 돈을 그냥 벌기 위한 장사치들의 모임이 돼 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서 직접 희생 제물을 샀는데 그 당시의 화폐인 로마의 주화는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머리를 돌린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 그래서 환전할 때또 그냥 남겨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생제물을드려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라고? 그럼 남은 돈을 딴 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로마 주, 주화로 또 바꿔야 돼. 이중으로 환전을 하면서 어,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도둑질 하는 거죠. 예. 강도짓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강도짓. 이 성경에도 이 강도짓을 한그 단어 자체가, 응? 음? 그것을 말이야, 아주 횡령한 것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 현재 이제 성전은 지금처럼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 같으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 희생 제물을 사 가지고 잡아서 각을 뜨고 어 내장을 네다 빼고 기름은 기름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뼈 관절을 다 꺾어서 작게 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그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면서 땅에 그냥 흔들리고 말이야 새까맣게 어두워졌어. 그때 성전의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젠 성전 시대가 끝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 부활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이 시대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의 타락방, 예루살렘 마가의 타락방에 성령이 내리셨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성전 시대라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거야. 성전하면 그저 교회 예배당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 거뭐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성전 건축하고 성전 확장하고 넓히는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전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 만약에 그 몸된 성전이 지속적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성전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 이거예요 몸 그런데 몸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느냐 이거예요 말로 그냥 더럽히고 눈으로 더럽히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아니 성전인 몸에 눈과 귀와 입으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더러운 것을 보고 어?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TV 인터넷을 통하여 눈으로 우리는 얼마나 오염이 되고 있느냐 이거 눈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니 일곱 가지니 첫째는 교만한 눈이에요. 응? 눈이 높아져 있다 이게. 그리고 눈으로 우리는 못볼 것을 많이 본다 이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갑자기 뭐 하다 보면 뭐가 확 들어오는 거야. 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어?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런 정력적인 이러한 영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러한 영상 시대가 아닐 때는 책을 주로 봤잖아요. 책을 볼 때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 비판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가 않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건 책을 봐야 돼. 문자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문자로 기록이 되었느냐. 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그냥 확확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잘못 영상을 볼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상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에 확 들어오는 거, 어디까지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탁 들어와 버려요. 이게 확 박혀요. 우리 눈의 시신경을 통해서 이게 신경을 통고이옥시피탈리스라고 하는 뇌의 가장 끝부분의 뒤통수에 바로 그 중추신경, 시신경 중추신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확 각인이 된다 이거야. 그걸 지우려고 하면은 매우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요. 귀, 듣는 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음악을 듣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 뇌 속에 템포랄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청각 센트룸이 또 있어. 거기에 그냥 꽉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말이에요. 각인이 꽉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 암아 눈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가늠하고, 눈으로 살인하고, 그래서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막, 막, 이막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가상이니까 뭐 괜찮다 하지만은, 그러나, 뇌로는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뭐 노년층까지 뭐 자유자재로 스마트폰이면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고 모든 세계의 물품들을 다 쇼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어떠한 동영상도 클릭만 하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눈으로 범죄할 수가 쉽다, 이거야. 귀로 범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손죄 어?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도둑질도 손으로 하지 사람 때리는 것도 손으로 하지요 음? 물론 손을 살씀은 치유로 안수함으로 어? 또 사람들을 돌보는 손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손이 죄악으로 달려가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눈으로 귀로 손으로 또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우리의 몸을 이동시키는 게 발이죠 여러분의 발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은 악한 대로 쉽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곱 가지 중에서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라 이거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잖아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발로 범죄하고, 혀로 범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라 이거야. 여러분, 과거에 우리 배위량 송교사님이 우리 한국 조선에 복음을 전할 때 박군의 그, 어, 편지라는 거, 박군의 그 전도사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일곱 가지의 짐승이 들어있는 거야. 첫째는 뭐예요? 공작, 교만한 공작에 쫙,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자랑하는 거, 공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자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험담하는 거. 개구리. 어, 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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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입만 열면 그냥 남의, 남의 얘기 그냥, 말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포악한 혈기, 와, 크환을를서 와, 하는 표범. 보니까 표범이 <laughs> 들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표범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게으름. 뭐예요? 느릿느릿 거북이 말이야. 그 거북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리고 또, 탐하는 거, 더러운 것을 탐하는 건 돼지식이 돼지. 꿀꿀꿀꿀꿀꿀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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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어디 먹을 거 없나?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냥 다 토한 거 먹고. 또 그리고 색을 좋아하는 거야. 정욕적인 거야. 이이 이 뭐예요. 염소. 염소가 이러한 색욕의 상징이에요. 음행, 음란, 간음 이런 걸 상징이야. 이러한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거야 여러분 나는 뭐 깨끗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곱 가지 더러운 영들이 득실득실 득실 거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덜 너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도 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야 마음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야. 몸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살만 있고 근육만 있습니까? 아니죠. 눈과 귀와 코, 후각과 오감이 있어요, 오감.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변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너희는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면은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깨끗한 어? 그런 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짐승들을 다 팔글하게 찢어서 내장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더러운 것은 다 태워서 진 밖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느냐? 성령이 떠나지는 않으시죠. 일단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인을 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혹 족보에서 뭐 쫓아내도 족보는 남아 있잖아. 족보를 지울 수는 없잖아.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찌 할수 없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셔야 됩니까? 밀려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 약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들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의 몸으로 나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몸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괴로워하는 것,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고린도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멸해짐을 받고 싶습니까? 성전이 멸한다는 건뭘 말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몸은 성전인데 몸이 멸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가진 어. 가장 약사발로 그냥 살고 누워서 살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살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다. 유명한 의사 출신 로이드 존스 설교가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하락가신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병 들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부으며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는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 성전을 멸하시고 각색 난치병과 불치병과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저것 유명한 명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나타내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그리고 나서 진단을 제대로 하라 이거야. 병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거야,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라. 이거야, 기도를 받으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은 자연 은총의 방법을 통해서 의술을 누구에게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촉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난치병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불변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된다 이거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의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스러운 천국이 임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게 돼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지 않습니까? 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선악을 판단하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영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이거 하면 참으로 내 마음에 딱 마음에 들어. 그러나 그것은 선악과 마귀가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먹음직한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서 실족하고 병들고 망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결국은 모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정,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청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큰 화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미신 믿고 이렇게 뭐 점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그 말이 결코 틀린 일 없어. 그러나 그 두려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음행과 거짓말과 나태함과 모든 교활함을 내쫓아낸다 이겁니다 쫓겨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각오해야 되는 거 예수 믿고 나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 왜냐? 내 살아있던 내 자아와 내 속사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물을 주신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속사람과 과거에 마귀의 노예 생활했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아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니까 제자 신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시험만 보면 한점 차이로 떨어지더라 이거야. 뭐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 응? <laughs>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재수가 없더라, 이거야. 이 속된 말로 말하자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공부를 해도 철저하게 하라. 예. 훈련, 연단을 하는 거야. 여러분, 특수부대가 전쟁이 나면은, 아, 이렇게 특수부대가 엄청난 정과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훈련이 있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 안에 계시는 우리 몸 안에서 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애 훈련시킨다니까요? 첫째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연단이에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함을 보는 사람들은 나가 거꾸로 지는 거야. 첫 번째 행동이 그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구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랬어요. 엄청 한 1년 이상 눈물로 지셨어요. 젊은 청년의 나이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한 마디로 거듭나고 말았다 이요 예수 안에 거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두 종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저민원에 있다가 오빠가 왔는데, 아이, 정신이 공부하다가 약간 실성했나. 말만 하면 천국 지역이고 예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 어느날 하나님께서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할 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은이요. 이 맨날 칫솔 하던 사람이 그 봤을까. 그근데 그날 딱 그게 눈에 들어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달라진다니까 내 취미 생활이 달라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그래서. 깨어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소원해 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나는 두번 이상 중환자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내 딸이 그냥 자동차로 그냥 갈아 밀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다 완벽 100% 완치가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우리 딸은 그렇게 자동차가 지나갔는데도 어린 소년, 소녀 저 중3짜리가 치였는데도 완전히 달리기 선수로 회복이 시켜져.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샀다. 이건 내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손하귀에 즉시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갈 때 나는 변화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방탕한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믿고 주정뱅이가 정말 술 끊고 말이야.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게 나는 담배, 20대 초반까지 담배 피는 많이 꼴쳐요, 꼴쳐. 일어나자마자 그냥 담배부터 찾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배 피운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 한 가지 예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 청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기세요. 자꾸 저기 저, 어,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고. 성령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이 지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물고기가 자유하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은어로 그때는 핍박이 있었으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그 익투스라는 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은어로서 우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아이 TUS, 물론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휘오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구세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물고기야. 물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 물이라는 건 어? 세상 속에 있지만은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정한 물고기의 특징은 뭡니까? 비늘이 있는 거예요. 비늘. 여러분 비늘이 있어야 정해 되는 거야. 때가 묻지 않아요. 어? 그리고 또 정한 물고기 의 특징은 뭐예요? 비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징어가 지느러미 있습니까? 뭐, 저기, 뭐, 가오리가 뭐, 저, 비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오염, 세상의 오염, 세상 문화의 오염, 세상 음악의 오염, 응?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느러미를 고추 세우고 어디를 향하여 물살을 거슬려서 천상을 향하여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본양에 올라가서 산란하고 죽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양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거슬려서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영적인 본능을 따라서 연어가 바로 자기 태어난 곳을 본능적으로 알듯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온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전이 청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소는 아파요. 채찍에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말씀 전파에요. 또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환정상들을다 둘러보시고 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여졌을 때 어? 어린 아이들이 말해요. 어?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을지다 하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성전을 청소할 때 바로 흑암의 영,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깨끗함을 입고 청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영이 떠나가고, 음욕의 영이 떠나가고, 쾌락의 영이 떠나가고, 어, 어? 거짓말의 영이 떠나가고, 또한 비판과 험담의 영이 떠나가고, 또한 모든 어? 더러운 세속적인 이러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하시고 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맹인들. 절름바리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의 몸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레지던트와 같아. 레지던 레지던트는 뭐예요? 주치의란 말입니다. 24시간 병원에서 레지던트 항상 거주하는 의사가 바로 레지던트야. 바로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우리 안에 거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왕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다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우리의 옛 사람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속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기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때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교만의 영이 물러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성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의 임자심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도에 전혀 힘쓰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공부 성경 공부 뭐 성경 세미나 물론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봤을 때는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이 교육받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성경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행함이 사라지고 비판의 영으로 설교하는 거 비판하고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판단 교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가 있고, 묵상할 때 있으면 항상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질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전을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 하나님이 내몸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을까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로 모시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천성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여러분의 몸을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등,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